매일 말씀 묵상.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아담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며 그 죄의 문제가 반역의 불순종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보혈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수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반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하셔도 마땅한 것이었지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듯이 우리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우리들의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것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팔 벌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하는 그 부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 인생과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